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일전에 올린 꽃길만 걷자 캘리그라피 영상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숨겨진 이벤트를 진행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크릿 이벤트. 물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처음 이벤트를 기획했던 거는 채팅창에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중에 제가 몇분 뽑아서 그림을 드리는 이벤트도 괜찮긴 하지만 좀더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기획했던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이게 여섯 번째. 앞에 다섯 번의 영상에 시크릿 이벤트를 집어넣어 놨었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그 전묘 호랑이 눈 그리는 전묘 영상이었어요. 시간이 40분짜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6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영상에 이벤트를 넣으면 또 많은 분들이 오시겠구나 했는데 허를 찌르게 그 짧은 영상에서도 아무도 응모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볼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구나. 물론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시청자분들의 시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바로 앞전 방송부터 코멘트를 같이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목감기이기 때문에 목이 좀 잠겨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듣기 좋지 않은데 자꾸 막히죠. 쉰 소리 나고. 지금 몇번 녹화를 끊었다 연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벤트를 했었고 마침내 꽃길만 걷자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 응모를 해주셨는데, 또 정답자가 있고, 오답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자 한 분께만 원래 드리려고 했었는데, 8분 중에 두 분이 이벤트 요건에 맞춰서 정답을 보내주셨고, 한 분이, 정답은 정답인데, 이벤트 요건이 약간 좀 미달이 됐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오답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께만 이뭐 그다지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꽃길만 걷자 책갈피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머지 아차상 정답자 수가 많이 없으니까, 만약에 10분 이상 됐으면은 제가 추첨 돌려서 한 분께만 드렸을 텐데 세 분밖에 안 되니까 그세 분께는 제가, 물론 제일 처음 정답을 보내신 분에게는 제가 요 책갈피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차상 두 분께는, 이거 두 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그 사연에 맞춘 그림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는 총 8분이 주셨는데 하율님, 유튜브 하율님하고 조하은님, 그리고 조수아님, 이렇게 세 분께는 제가 따로 메일을 보내드려가지고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이 이벤트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재생시켜 놨는데 쭉 보시면은 그냥 영상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화면 구석에 제가 숨겨놨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2분 10몇 초였거든요. 2분 12초.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알. 뜬금없이 뭔가 숫자가, 글자가 나왔다가 들어갔죠. 알. 자, 두 번째 글자는 4분 57초 경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에요. 영상을 너무 집중해서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글자죠. 언제 뜨나. 예, 로. 로가 떴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8분 34초. 8분 34초. 그래서 정답은 알로하. 예, 알로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글자만 봤다고 응모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힌트를 넣어놨죠. 7분 25초. 떴죠? 비밀 이벤트. 영상 아래 더보기. 모바일에서는 화살표를 누르고 이벤트 정보 확인. 지금 한번 가서 눌러보세요. 맨 밑에 그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꼬아놨어요. 영상에 있는 글자를 적으라고 돼 있거든요, 응모에. 그랬더니 대부분 오답을 쓰신 게, 제가 마지막에 썼던 사랑해 있잖아요. 요게 정답인 줄 아시고 사랑해라고 정답을 적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로하라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정답을 적어주신 분은 세 분. 그래서 그세 분께 제가 메일로 당첨 사실을 알리고 이벤트 관련 상품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제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예, 제 영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했고, 컨텐츠가 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어떤 컨텐츠가 좋을지 궁금한 마음에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예고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벤트를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댓글만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는 참여하는 분들도 좀 너무 기대감을 갖게 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도 이메일을 일일이 확인해서 추첨도 해야 되고, 뭐랄까, 이 공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크릿 이벤트를 하게 되면 참여자 수도 좀 적게 되고, 제가 좀 뽑기도 더, 예, 공정하게 뽑기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크릿 이벤트를 앞으로 뭐 천천히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 말도 없이 그림만 그리는 1시간짜리 영상은 지겨울 것 같아요. 지겹기도 지겹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볍게 즐길 만한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있고, 그리고 가볍게 즐길 만한 짧게 제 코멘트가 들어간 그런 영상도 많이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을 찍었고, 사실 이것도 안 찍으려고 하다가 앞으로 계속 너무 비밀로만 가면은 참여자 수가 더 적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찾아라 드래곤볼 비밀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진행 방식은 항상 이렇지만 않을 것 같아요. 또한번더 꼬우고 꼬아가지고 최대한 응모자 수가 적게 만들어서 서바이벌이네 완전히. 그런 식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벽에 녹음을 하느라고 목소리가 좀더 잠겼네요. 그러면 다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